서학개미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는 시간,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. 최근 증시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UVXY가 서학개미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. S&P 500 빅스 단기 선물 지수의 일간 수익률 1.5배를 추종하는 ETF입니다. S&P 500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수익을 내는 구조죠. 또 반도체주 중에서는 엔비디아 대신 AMD와 퀄컴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. 또 나스닥 지수가 반등할 때는 강하게 오르고 있지만 최근 하락세가 또 강했죠. 하락세에 올라타르는 서학개미는 SQQQ를 선택을 했습니다. 하지만 역시나 대세는 기술주였습니다. 아마존에 이어서요. 이어서 보시면 루시드 지난 며칠 연속으로 순위권에 진입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. 메타, 알파벳 또 페이팔까지 탑6가 모두 기술주였습니다. 특히 메타와 페이팔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회복하지도 못해서 지난 5거래일 기준 하락률이 30%에 육박하는데요. 서학개미는 지금 이 가격을 저점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. 테슬라도 900달러 선을 중심으로 불안한 반등을 시도 중인데요. 작년에도 전기차 전체 판매의 19.5%를 차지하며 전기차 시장을 독식했습니다.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수익성 확보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주가도 흥행 가도를 달릴지 지켜보시죠. 지금까지 서학개미 브리핑이었습니다.